우리 박근호님 오늘 이렇게 치는 걸 라운드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네. 스윙 진짜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인프로님이랑 정도는 저랑 아닌데, 네, 아유, 그 정도세요. 진짜 정말 와, 저도 진짜 계속 감탄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샷에 비해 스코어가 조금 더 낮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 네. 정도 샷을 치시면 평균 한 78, 77, 한이 정도 치실 수 있는 실력이신데, 이렇게 리딩 엣지로 핸드 포워드 해놓고, 종목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탁 컨택을 하는 능력은 되게 좋으신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한 90개 안쪽으로는 다 거의 치실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낮은 타수는 못 치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바운스를 좀 활용을 해서 공을 좀 치게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 배워볼 건데, 혹시 바운스가 아시죠? 네, 여기 바운스. 밑에 아까 프로님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여기 솔 네, 솔 부분이고, 그 부분. 뒤에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다가 얘를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틈이 생기죠? 네. 그러면은 이 바운스 부분을 여기다 바닥에 대면 이렇게. 그럼 배의 앞부분 같이 네, 이렇게 들려 있어요. 생겨서 파도가 이렇게, 이렇게 쳐도 배 앞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파도에 갈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약간의 타이트한 라이든, 러프에 있는 상황이든 공이 이제 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컨택을 내지 않아도 그냥 채가 이렇게 쓱 미끄러져 빠지기 때문에 미스를 좀안 하게 되고 좀 스핀도 많이 좀 걸릴 수 있는 샷을 좀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탄도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스를 활용할 때잘 좋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운스를 많이 활용하려고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은 페이스 앵글도 좀 내가 보내야 되는 방향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되고 네. 얘가 헤드가 많이 다치게 되는데 그립을 잡으실 때 어쨌든 약간 오른손이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약간 우리가 나비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립을 잡을 때 약간 이게 좀 위크하게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잡아놓고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페이스 앵글이 많이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느낌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셋업을 했을 때 핸드 포워드를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손도 클럽 가운데 있는. 헤드랑 거의 좀 가운데다 놔두고 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어프로치 보면 네.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요 부분 이 부분에 땅이 단다고 생각을 하시고 헤드업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어프로치 연습을 해보시면은 뭔가 채가 밑에 맞아도 이렇게 탕 튕겨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되는 느낌이 느낄 거예요. 자, 한번 그리고 한번 잡아보시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스윙 그다음에 오 지금 소리 이런 소리 나면은 아, 이렇게 굉장히 착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소리. 오 그렇죠. 아니 아, 무슨 스펀지예요. 빵. 오 그렇죠. 한번 뭐잘안 마셔도 네, 되니까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쳐볼게요. 공은 어디 둬야 될까요? 공은 가운데. 왼쪽에다 있어도 상관없고 근데 손이 더 중요해. 손이 이렇게 핸드 포워드보다는 약간 가운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밑으로.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붕 뜨죠?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공을 이렇게 컨택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 일단은 자연스럽게 공을 치시면, 내가 이렇게 공부터 맞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이 공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느낌으로, 스탠스 좀더 넓게 쓰셔도 되고요. 백스윙도 더 크게 드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거리가 요만큼 갔는데 더 멀리 치려면 잘하셨어요. 네. 네. 스윙을 더 크게 하면 백스윙 돼요? 더 크게 하시고, 백스윙 더 크게 하시고, 속도 더, 스피드를 더 이렇게 내서 친다고 생각하시면서 공을 붕 뜨게끔 칠수 가까이 있다라는 있어도 거죠. 그게 그렇게 칠수 있는 거구나.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연습. 이렇게 코스에서 막할수 있는 게 경험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어우, 잘했어. 어이, 보세요. 공팍 쏴버리는데. 완전 탁 쓴구나. 일단 원래는 탄도 자체가 거의 한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치자마자 공이 빵 떠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원래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처벌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프로님이 자신 있게 해보라고 하시고 믿고 했더니 진짜 뜨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한참 포물선을 그리면서 딱 떨어졌을 때 움직임이 많이 없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